여러분 가운데 가시에 찔러 보신 적이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소 이제 그 꼴을 베러 이게 망태기 또는 지게를 가지고 산에 가서 풀을 베다가 또는 이제 아버지가 너 가서 밭두렁 좀 메고 와라, 또 논두렁에 가서 풀 좀 베고 와라 이렇게 하면은 낫을 가지고 가서 풀을 베다가 가시에 찔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얼마나 그게 아픈지, 때로는 그런데 이 가시가 손톱 밑에 들어가는 살에 박혀가지고 이렇게 눈으로 아무리 봐도 보이진 않는데 그 작은 가시가 찌르는 것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웠던지.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픔을 주는 가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속에는 남모르는 그런 가시를 품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 세상에 가시가 없는 사람은 거의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가시가 무엇이 가시입니까? 사람이 가시 노릇을 하는 거예요. 어떤 속썩이는 자식이 그 부모에게 콕콕 찌르는 가시입니다. 또 속은 썩이지 않지만 자녀들 가운데 몸이 건강하지 못하고 병약한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그럼 그 병약한 자녀가 부모에게는 가시와 같은 존재입니다. 얼마나 그 자식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운지. 또 우리가 자녀를 키워서 시집장가 보냈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죠. 가서 그들이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 자녀들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게 손톱 밑에 가시처럼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여러분, 때로는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나에게 가시 노릇을 합니다. 아니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가시가 되기도 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가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어떤 상사나 동료가 자꾸 나를 아프게 찌릅니다. 고통을 줘요. 이 사람이 바로 나의 가시죠. 친구나 이웃 가운데도 또 주변의 어떤 사람들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데 바로 이 사람이 나에게는 가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질병이 가시가 되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나 난치병, 또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는 통풍 같은 경우, 또 어떤 분은 만성 두통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또 관절염 때문에 손과 발과 이런 마디마디가 고통이 오는 그런, 여러분 계속되는 그런 통증을 수반하는 어떤 질병으로 인한 고통, 이런 것들이 바로 내 몸에 가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 지속적으로 나의 삶에 고통을 가져다주는 어떤 어려움, 그것이 경제적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에게 고통을 가져다주는 또 마귀의 공격, 영적인 그런 공격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가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가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눈물 흘리면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겪는 가시 가운데는 일시적인 것도 있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사도 바울의 경우처럼 일평생 나를 괴롭히는 가시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시를 안 좋은 것으로, 나에게 해로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 사도 바울에게도 가시가 있었는데 그것을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눈이 너무 안 좋아서 글씨를 자기가 읽기도 어렵고 쓰기도 어려워서 불러줘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편지를 보낼 때는 쓰라고 합니다. 또 어디서 편지가 오면 다른 사람이 그걸 읽어달라고 할 정도였어요.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이 사도 바울의 가시를 그에게 오는 핍박이라고 했습니다. 복음 전하면서 많은 박해를 받았잖아요. 또 천주교에서는 이 가시를, 바울의 가시를 뭐라고 하냐면 그 안에서 바울이 독신으로 살았는데 일어나는 육신적인 그런 정욕적인 본능을, 이것을 바로 바울의 가시였다고. 칼빈 같은 경우는 그에게 일어나는 때때로 그런 회유와 의심, 환란을
이것을 사도 바울의 가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가시를 어떤 특정에서 말할 수 없지만 아마도 간질병일 거라고 이렇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가시로 인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이 가시를 빼달라고 세 번이나 간절히 눈물로 작정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요. 그리고 바울에게 왜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허락했는지 그 이유를 가르쳐 주셨어요. 바울은 지금 그 가시가 자기를 계속해서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왜 그 가시를 허락하셨는지를 깨닫게 되자 오히려 가시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가시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가시를 허락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얼마나 사랑한지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속자로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내어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본심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기 보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들로 고생하게 하며 근심하게 하는 것은 주님의 본심이 아니시대요. 정말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기쁘고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통스러운 가시,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찌르고 눈물 나게 하는 이 가시를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첫째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가시와 같은 고통을 주는 문제, 그런 사람 질병 등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입게 하시려고 가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삶의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나 고통이 없으면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가시, 이 고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고 그 가시 때문에 나온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도를 깨닫게 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은 가시가 없어도 살아가면서 인생이 너무 공허하고 허무하고 무의미하고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 이런 것을 잘 알지 못해서 혹시 종교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나오다가 예수님을 믿는 경우도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 그런 고칠 수 없는 질병, 이런 어려움 때문에 인간의 한계와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자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가시를 허락하신 것은 두 번째,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고린도후서 12장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사도와 우리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이 가시 좀 빼주세요. 이 가시 좀 제하해 주세요.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아파서 견딜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너의 육체에 사탄의 사자 이 질병 이 가시를 주셨다고 너무 네가 교만할까 봐 너를 쳐서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이라는 그런 사람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문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를 비롯해서 적어도 5개국 이상의 그런 언어를 자유롭게 유창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얼마나 능력이 대단했던지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대단한 그런 능력을 주님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늘의 3층 천에 올라가서 도저히 인간의 그런 말과 글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광경을 보았고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각가지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그의 출생과 학벌과 가문과 그리고 그의 영적인 체험과 능력과 이런 모든 것들을 능히 그로 교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못하도록 간질병이라는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다른 사람의 병은 고쳐도 자기 병은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나가고 성공하고 부와 명예와 권세를 얻고 또 내가 능력이 있고 많은 지식이 있고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하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교만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가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크게 성공하고 돈을 벌고 명예와 권세를 얻었다 할지라도 자식의 가시가 있으면요 어디 가서 떳떳하지 못합니다. 질병의 가시가 있으면 교만하지 못합니다. 문제의 가시가 있으면 교만할 수가 없죠.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가장 초대형 교회 큰 교회를 이룬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계십니다. 작년에 이분이 소천하셨는데 이분은 폐병으로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마쳤어요. 나중에 이제 검정고시로 마친 그런 사람인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 믿고 나서도 얼마나 젊어서는 이 건강이 그에게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시로 인해서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세 번이나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당신은 설교하면 죽는다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한 번은 침례를 베풀고 그게 한 속이 들고 이러더니 나중에 정말로 목숨이 끊어지는 그런 일. 그리고 강단에 올라가기만 하면은 심장이 벌렁벌렁 뛰어서 설교하고 집에 가서 하루 종일 이 심장이 뛰는 것 때문에 누워서 신음과 고통 속에서 그는 지내야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어디를 외국에 성회를 가면은 얼마나 이게 소변이 자주 나오는지 여러분 어떻게 돼요?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먼저 알아보고 자기 교회에서는 금방 화장실 갔다 강단에 올라왔는데 5분도 안 돼서 소변이 마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설교하다가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소변을 강단에 거기서 싸면서 설교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러니 목사가 여러분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장모인 최자실 목사님에게 얘기했더니 최자실 목사님이 이 여기다 기저귀를 차고 하라고. 그리고 목사가 기저귀를 차고 올라와서 기저귀에다 오줌을 싸면서 설교를 했어요. 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조용기 목사를 주목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다 능력의 종이다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 내 인생이 변화되었다 하는데 이 목사님은 이런 젊어서 질병에 가시로 말면 고통을 얼마나 당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를 차라리 데려가세요. 이 병을 고쳐주시지 않으면 그래도 하나님은 그 병을 어느 때까지 고쳐주시지 않고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지냈습니다.
이제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더 큰 교회로 성장했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이 가시 역할을 합니다. 성령 운동을 하니까 방언을 하고 기적이 나타나니까 수많은 교파에서 조용기는 이단이야, 조용기는 신비주의자야 이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의 그 동생 목사나 아버지까지도 그 조용기 목사님하고 사이가 벌어져가지고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런 어떤 아픔들, 이런 아픔들이 있으니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나이가 먹어서는 사랑하는 자식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감옥에 가고 이런 것 때문에 손톱 밑에 가시가 되고 얼마나 그것 때문에 또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까? 이것 때문에 교만할래요? 교만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어떻게 돼요? 그렇게 놀라운 어디를 가기만 하면은 어마어마한 성령 역사가 나타나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이런데도 자기 몸에 이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니 여러분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를 허락하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 우리로 교만하지 말라고. 왜?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기 때문에 우리로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를 허락하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게 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없다면은 이제 가시가 없다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간질병이란 육체의 가시 때문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말씀을 전할 때도 선교여행 중에도 혹시나 간질병으로 쓰러지면 어쩔까 노심초사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나는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고 오직 주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살라고 우리 몸에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의 가시, 내 가진 힘과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가시,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의 가시를 제하지 않고 그대로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우는 그런 스펄전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설교자로 불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19살의 나이에 런던에 그 가장 큰 침례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시골에서 전도사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소문이 나가지고 시골 교회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는데 런던에 있는 제일 큰 침례교회 이제 목사님이 자리가 비게 되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 사람을 한번 데려다가 한번 설교를 들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스펄전이 19살 먹은 스펄전이 런던에 왔습니다. 안수 집사님이 역전에 나가서 이 19살짜리 스펄전 그 청년이죠 마중을 나갔는데 그야말로 시골 촌뜨기 청년이었어요. 저런 어린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설교를 하는데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뒤집어졌어요. 그 19살의 나이에서 믿기지 않을 만한 그 그리스도의 위대하심과 그 말씀의 깊고 높고 그 광대하심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 증거된 거예요. 모두가 감동을 받고 그 19살짜리를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이제 모셔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과 2, 3년 안에 그 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을 해서 수만 명이 모이는 이런 교회가 되었고 더 이상 교회당에 그 사람을 수용할 수 없어서 영국의 유명한 한 2만 명이 들어가는 그런 음악당이 있었는데 그 음악당을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도 사람들이 다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의 명성은 여러분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집을 그때는 설교집이 발간돼 그걸 보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큰
6천 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부흥과 명성과 영성과 그리고 그 교회의 부흥에도 불구하고 스펄전에게는 어마어마한 그런 가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통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통풍이라는 것이 우리 몸에 고통을 가해다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정말 그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펄전은 하나님 앞에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이 통풍을 고쳐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런던의 그 날씨가 별로 좋지 않을 때는 이 통풍이 더 견딜 수 없도록 오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도 못한다. 휴가를 내가지고 유럽의 날씨가 따뜻한 그런 휴양지로 가서 몇 개월씩 휴양을 하고 돌아와야만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펄전이 나중에 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러한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는가를 나중에 깨닫고 고백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그리고 정말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나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만 더 의지하고 살라고 이런 것을 허락하셨다는 걸.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지금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는 질병의 가시, 사람의 가시, 문제의 가시, 이런 가시는 여러분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가시를 허락하신 것은 우리로 안일하고 나태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안일하고 나태하기 쉬운 그런 게 있어요. 삶이 안정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면 주님을 뜨겁게 찾지 않습니다. 기도도 간절하게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어달리고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해결되고 삶이 안정되고 어려움이 없게 되자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기도도 뜨겁게 하지 않습니다. 예배에 대한 감격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안일과 나태에 빠지지 않도록 가시를 허락하신 거예요. 가시가 있으니까 안일과 나태에 빠질 수가 없는 거죠. 강남에 큰 교회 그런 그 담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아들이 그때 서울에서 대학원을 다닐 때 그 교회를 출석했는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그렇게 설교를 은혜스럽게 한다고 저한테 이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다리를 좀 절어요. 그래서 가서 자세히 들어보니까 뭐냐면 다리에가 고칠 수 없는 그 골수암이 있대. 의학적으로는 고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그러니까 고칠 수 없는 질병이 때문에 이분이 그냥 하나님 앞에 사우디 같은 데는 이슬람 국가로 거기 가서 선교하면 죽잖아요. 죽든지 살든지 목숨 내놓고 가서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선교를 했던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제 원래 그 교회를 개척했던 목사님 아들인데 장로님들이 그 사우디에 가서 현장을 보고 놀랐어요. 아, 막 담대하게 목숨 내놓고 하는 거.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으로 모십시다 해가지고 이제 원래 그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게 돼서 그 아들 목사님을 그 교회로 모셔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다리에가 교인도 수만 명 되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리에 어떻게 돼요? 이 골수함을 그대로 고쳐주지 않고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나태할 수가 없는 거죠. 항상 언제 하나님께서 이 암이 퍼지게 되고 또 암이 더 진행이 될지 그러면 다리를 잘려야 될지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부흥사 목사님은 간증한 걸 제가 들었는데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몸에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이 있어가지고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이 사람이 산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신학교 가서 주의 종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받아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이 어떻게 조금만 안일해지고 조금만 나태하면 있잖아요. 그 병이 다시 도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지금 의학적으로 볼 때는 살 수 없는 사람이 기적적으로 매일매일 사는 것이 기적인데 그냥 하나님 앞에 잘 하나님 깨어있고 안일과 나태에 빠지지 않았을 때는 아무런 어떤 문제가 없는데 조금 안일해지고 나태하면요 거기가 신호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그걸 그냥 다 고쳐주시고 그 가시를 빼줄 수도 있는데 그 가시를 안 빼주시고 계속 놔둔 것은 뭐예요? 너 안일하지 말아라. 나태하지 말아라.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어떻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도 교만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고 그리고 안일과 나태에 빠지지 않는 가운데서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시 정말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에 고통과 어려움을 주고 있는 가시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해도 그 가시를 제해주지 않는 것은 여러분을 교만하지 말라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아니면 여러분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 주신 축복과 귀한 것들을 떠나보내거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능력과 은사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떠나보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전장치로 가시라고 하는 것을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약한 것들 고통스러운 것들 이런 것들을 그에게 두었는데 주님께서 머물게 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떠나보내지 않게 하려면 연단을 통해서 가시를 통한 그런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깨어있고 타락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쏟아버리지 않도록 떠나보내지 않도록 하나님께 가시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이라는 그런 왕을 통해서 얼마나 사울왕이 가시 노릇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고통스럽게 하고 이런 일을 얼마나 오랫동안 했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왕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연단하기 위해 쓰시는 하나의 가시였던 것입니다. 그 가시를 통해서 연단을 받고 믿음이 성장하고 깨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하나님 주신 귀한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나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 왕은 이런 연단이 없이 가시를 통한 훈련을 받지 않고 많은 부와 귀와 권세와 명예와 이런 걸 얻게 되었을 때 그것을 간수하지 못하고 타락하여서 그 하나님께 주신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 여러분으로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를 주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세상으로 갔던 사람들에게 주님을 멀리했던 사람들에게 가시를 허락한 것은 바로 그 가시를 통해서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경고했어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절대 그 족속들하고 어떤 서약을 하거나 혼인하거나 이런 걸 하지 말고 그 족속들을 다 쫓아내라. 만약에 쫓아내지 않으면 그 족속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너희를 찔러서 고통스럽게 할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사람들과 혼인도 하고 막 이렇게 같이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나안 그 안 믿는 사람들 속에 이제 동화돼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가나안 원주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 올무가 돼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몰라요. 그때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시가 찌르지 않으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하나 되고 세상 속에서 가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 안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짝하고 그들과 어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우리 옆구리에 우리의 삶의 질병의 가시, 사람의 가시, 문제의 가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을 찾고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가시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가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로 가시 때문에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시를 허락하신 것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셔서 여러분에게 고통을 당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가시를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오고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우리로 자만하지 않도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고, 안일과 나태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우리로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가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가시를 허락하셨는가? 왜 이런 아픔과 고통의 눈물을 흘리게 하셨는가?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왜 가시를 허락하셨는지 그것을 알게 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가시를 허락하셨는지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고통스러운 가시를 허락하셨는지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그 가시를 긍정적으로 여러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우리가 그 가시를 감사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제하여 주시든지 아니면 제하여 주시지는 않을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대구에서 굉장히 크게 목회를 하시던 이상근 목사님이라고는 우리나라 유명한 그런 성사학자이면서 목회자인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 대구가 집인데 16살 때 이제 발에 이제 어떤 그 병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상이 생겨가지고 이 이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16살인데 달성공원인 느티나무 밑에 가서 40일 작정 기도를 하면서 자기의 그 아픈 다리를, 발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고쳐진 거에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지금도 수십 년 전이니까 어디 한약방에 가서 약을 구해가지고 와서 그 아픈 다리에다 그걸 붙여놨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치료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성이 나가지고 완전히 이제 다리를 걸음을 걸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발이 아파서. 그래서 학교도 못 가게 된 거예요. 16살의 이 소년이. 그리고 집에서 이제 어떻게 그 고통스러운 다리 때문에 학교도 못 가고 그냥 성경만 종일 읽고 이렇게 이제 보냈어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검정고시를 이제 통해서 학교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중에 이제 신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 발의 고통은 계속되었어요.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되었어요. 어디 다리가 아프니까 마음대로 어디 돌아다닐 수도 없으니까 시간만 나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주 굉장한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그런 훌륭한 성사학자가 되었고, 그리고 교회도 크게 부흥을 이루는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어요. 이분이 이제 1993년도에 목회 그 현역에서 은퇴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어떤 외과 의사인 그 성도님이, 목사님 그 다리를 한번 그 발을 수술을 하시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픈
거기를 이제 이 수술을 했는데 거기에 놀랍게도 1.5cm짜리 철사가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년 전이니까 옛날에 맨발로 막 우리가 놀기도 하고 뛰어다니기도 하고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렇게 맨발로 뛰어다니고 놀다가 철사가 발에 박힌 거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같으면 이제 그걸 의학이 이렇게 발달돼 있으면 금방 알았을 건데 그때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1.5cm짜리 철사가 그렇게 그 고통을 60년 동안 고통을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이 철사가 나를 60년 동안 내 몸에 고통을 주는 가시였지만은 나는 이 가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해서 정말 그런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훌륭히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또 목회를 잘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이 가시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시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가시가 있을 때 그것을 원망하고 그것을 불평하고 낙심하면 절대로 여러분 그 가시는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가시를 허락하신 목적을 깨닫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어떤 잡지에 나온 건데 스튜어드라고 하는 그런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심장이 안 좋아서 막 고통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제 좀 결혼할 때쯤 되니까 좀 심장이 완치가 된 건 아닌데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도 했어요. 그리고 아이도 둘이나 낳았어요. 근데 다시 심장이 막 굉장히 안 좋아진 거예요. 도저히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가서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설교하면 고난당한 것이 유익입니다. 그런 설교하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를 허락하신 것은 목적이 있으면 그러면은 그런 설교들이 전부 다 반항적으로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아픔을 안 당하니까 자기가 이런 고통을 겪지 않으니까 저런 설교를 할 수 있지 나 같은 이런 고통을 당해봐 늘 이렇게 막 불만이 그런 그리고 그 안에 반항적인 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도시에서 더 도저히 이제 살 수가 없어가지고 어디 시골 마을로 이제 이사를 갔습니다. 집안에서 그 고통 때문에 심장의 그 아픔과 고통 때문에 활동도 제대로 못하고 우울한 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옆에 사는 분이 새로운 사람이 동네 이사를 왔다 가니까 리라고 하는 그 부부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고통 가운데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이러면서 매일 희망이 되는 그런 성경 구절을 한 구절씩 주면서 이제 그것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감사를 해보라고 그러는 거야. 하나씩 뭔가 찾아서 하나씩 감사를 해보세요. 근데 원망과 불평과 낙심 속에 살던 그에게는 너무 어려운 거였어요. 그런데 감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그리고 이제 쭉 하나씩 하나씩 감사를 하다가 나중에 그런 거예요. 당신에게 이런 심장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도저히 그것은 감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에 되니까 그가 긍정적으로 모든 걸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것을 생활하고 훈련하다 보니까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나에게는 심장병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안에서 기쁨의 샘이 터지면서 한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리 부부가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감사했을 때 일어난 일을 좀 간증을 하라고. 그러니까는 아, 난 도저히 간증을 할 수 없다고. 그런데 이제 용기를 내가지고 처음에는 내 삶에 일어난 변화를 사람들에게 전화로 그리고 나중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감사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그의 그 심장병을
그 어떤 것으로 고칠 수 없던 심장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 가시가 없는 분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 문제가 없는 것 같고 평안한 것 같지만 어떤 분은 사람의 가시, 어떤 분은 질병의 가시, 어떤 분은 내 힘과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어려움과 문제를 통한 가시, 아니면 영적인 그런 가시가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가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과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깨닫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 가시를 인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보면 나는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나의 이런 가시에 대해서 이제 감사한다고, 그러면서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받으려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고난당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을 허락하시는지를 모르는 그런 분들에게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가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의지적으로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걸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한번 기뻐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실 것입니다.